시민들이 각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면을 많이 기억하는 거죠. 네. 이런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물죠. 서민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시고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친구? 친구 같은 그냥 국민의 일원? 그 속에 한 분? 우리와 함께 했던 분? 같이 뭐 자전거를 타신다거나 아니면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친근하고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봉하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생가 그 집 사시는 곳 앞에서 저희들한테 니네가 우리 미래의 꿈나무다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내리에 잊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80년대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산에서 만나서 민자운동을 같이 한 인연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게 하는 말이 인간은 결국은 혼자는 살 수 없고 어떤 공동체를 연대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외로워서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인이 충분하게 이루고자 하는 바는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그런 씨앗이 돼가지고 민주화를 위해서 한 걸음 좀 전진시킨 사람. 친구, 친근함, 뭐 이런 기억들 그리고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 뭐 이렇게 보통의 정치인들을 기억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들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도 한 측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한 자연인 안에 한꺼번에 이렇게 공존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여러 요소들이 한꺼번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용감한 분인데요. 그 낯가림도 심하고 수줍으세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가졌던 분인데 그 내려놓자마자 하시는 행동이나 또는 대통령으로 재직하실 때도 말씀 이런 것들이 시중의 언어, 보통 사람들의 행동 양식 같죠. 그리고 그 굉장히 분노를 터뜨릴 때는 격렬한데요. 네. 연민의 정이 되게 많으셨어요. 애들 좋아하고. 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터뜨렸고. 네. 그죠? 네. 그거 되게 시끄러웠어요. 대통령이 그냥 막 해버리면 되는데 뭐 할 때마다 자꾸 물어보고 국민들한테 또 뭔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실제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냐 하면 또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면이 있어요. 네. 되게 모순적인 요소들이 다면적으로 그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각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면을 많이 기억하는 거죠. 이런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물죠. 네. 네. 되게 내밀하게, 그러니까 각자의 감정, 각자가 가진 어떤 불안감 또는 뭐 외로움, 고독 이런 게 되게 투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정책이 왜냐하면 아니고 처음부터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집안 출신도 아니고. 예. 그냥 상고를 최종 학력으로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뭐 돈 잘 버는 세무전문 변호사를 하다가 인권 변호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뭐 청문회 스타, 또 대통령 그리고 퇴임하시고 1년 반도 안 되어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진짜 그 굉장히 하나뿐인 어떤 사람? 그런 느낌 있죠. 예. 예.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에서 나와서 아방궁으로 가신 분 아닙니까? 예. 아방궁은 원래 중국에 있던 건데. 그러게요. 굉장히 멀리 가셨어요. 예.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 지금 시민들의 생각을 들으셨고, 예. 유시민이 생각하는 노무현, 가장 기억나는 단면. 만약에 저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셨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평가가 아니고 그냥 제 네. 마음에 남은 모습,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제 마음에 남은 모습, 네.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예,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인정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그 자기가 힘이 세고 이래도 예. 남 위에 서려는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었고요. 그런 분이어서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니지만 누가 억울한 일을 되게 당하는 걸 보면 못 참아서 함께 화를 내고 예.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저도 살아오면서 네. 그 중에서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저한테는.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를 본다 고향집 하늘 아래 불뚝 연기가 안녕하세요. 저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